1월에 뒤태 이거 씌워두고 싶거든요. 그니까. 이거랑 트럭이랑. 네, 이거에다 박차까지 가야 돼. 아. 달려야 돼요, 지금. 그거. 진짜 수업 언제 열려요, 다음 수업? 12월까지는 들 각인데, 느낌이. 지금. 이 수업인데 11월 말에 딱 끝나고. 네네. 12월 첫째 주는 하루 쉬고, 그 다음 둘째 주부터 이제 들어갈 생각입니다. 개강이요? 아, 근데 원고할 생각하면은. 어렵다. 그리고 12월 달에 크리스마스하고 1월 1일이 또 휴일이에요. 아, 근데 또 쉬고? 네, 2주 동안. 어, 근데 크리스마스 일요일 아니에요? 근데 쉬어요? 토요일이에요, 크리스마스가? 토요일. 어, 잠깐만, 2주 쉰다고요? 어, 그럼 바로 또 1월, 1월 1일도 그거 되니까. 그러고 나서 1월 둘째 주에 3주차 수업 들어가고 4주차 수업이 DP하고 지금 겹치고. 오! 빡세네? 크리스마스하고 1월 1일 날이 토요일이더라고요. 무슨 일이야? 수업 휴강이래요. 여기 문을 안 여니까. 그치, 여기가 문을 안 열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긴 한데. 어, 잠깐만, 생각은 해봐야겠다. 아, 근데 저 11월에 또 예. 여행 가가지고 또 한 주도 쉬고 어이야. 수업을. 어이야. 그 11월 11일이는 그때가 딱 그 모험생일이어가지고 여행 가거든요. 근데 그땐 갔다 오셔도 11월 마지막 주까지 하니까 네. 갭은 없을 것 같아요. 아,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코스로 오면 되죠. 코스로 가서? 네, 코스로 오면 되고 도강? 어, 천원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, 그때? 한 명 정도씩은 가능해요. 아, 이거 된 것 같은데요, 그래도 좀? 뭔가? 있어요? 어, 되면 좋죠.